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에게는 수많은 도전장이 날아드는 셈입니다.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예비후보 등록은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, 그러니까 현직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. 단체장들은 실제로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유권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합니다.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. 사실상 업무를 하며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.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. 또한 현직에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토대로 공약 개발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반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전에 뛰어든 현직 단체장들도 있습니다.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 현직 단체장들의 행사 참여와 같은 일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. 특히 당내 공천이 확실치 않거나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될 경우 조기 등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공식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인데요. 등록 시점을 놓고 현직 단체장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합니다.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.